그것도 그 서유럽의 여행의 그첫 문을 연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죠. 프랑스와 스위스와 그리고 이태리 3개국을 두루 다 둘러보실 수 있는, 거기다가 오늘 8일 일정하고 9일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9일 일정으로 굉장히 많이 다녀오실 것 같아요. 가격이 오늘 네. 핵심이에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만큼 떡 하나라도 드려야겠죠. 그래서 가격마저도 보시면 놀랄만한 혜택으로 모실 거고요. 연날에 더 화려해지는 프랑스 파리부터 시작해서 네. 요즘에 뭉치면 좋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와서 단체 여행으로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비싼 나라죠.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는 거의 일주 수준으로 모십니다. 9일 일정 선택하시면 6대 도시를 가시니까 네. 깊숙하게 제대로 보고 오실 수 있는 시간까지 준비해드렸어요. 네. 유럽이 호텔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전 일정 호텔에서 전부 다 숙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3대 특식까지 각각의 이제 프랑스와 그리고 스위스, 이태리를 이제 지나시면서 거기서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특식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하시면서 숙박이나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없고요. 자, 일단 특별한 것들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첫 번째. 이 스위스의 인터라켄 하면은 정말 멋있는 이 도시잖아요. 그 인터라켄과 그리고 저 멋지다고 우리 이제 이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융프라우를 딱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이제 위쪽에 올라가시는데 하더클룸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전망대를 실제로 다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하더클룸 전망대에 오르시면 내 두 발 네. 아래로는 지금 뒤쪽에 보이시죠? 네, 만년설이 녹아내린 두 호수를 보실 수가 있고 네. 눈 앞으로는 융프라우까지 감상할 수 있으실 것 멋있어요.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접해볼 수가 없는 그런 그 풍경들인 거죠. 가슴이 그냥 빵 뚫리면서 여행이라는 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러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야말로 눈에 정말 이 힐링을, 눈의 힐링, 가슴의 힐링을 다 하고 오실 수 있는 그 스위스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보통 스위스가 포함이 되면 유럽이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져요. 비싸져요. 근데 스위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특별한 거 두 번째, 아이들과 함께 또 이제 교육상 목적으로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 방학 때 일정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무려 세계적인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2대 박물관을 전부 다 내부까지 다 하나하나 둘러보시는데 루브르 박물관과 그 다음에 바티칸 박물관을 다 둘러보실 수 있어요. 모나리자도 루브르 가서 보셔야 네. 되고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하루에 네. 14,000여 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루에 거기에 천지 창조,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죠.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그게 거기에 있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최후의 심판. 우리 책에서만 봤잖아요. 그 그림들을 실제로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고요. 하이패스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막 줄 서가지고 이렇게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줄 서지 예. 않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 특별함 세 번째는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전일 관광, 하루 종일 로마만, 하루 종일 파리만 보시니까 네. 깊숙하게 보실 수가 있고 베르사유 궁전, 루이 14세의 절대 왕건과 맞먹는 화려함까지도 네. 궁전 내부만 보는데도 가격 만만치 않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입장료가 그것까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유럽 그 이런 방송을 하면서 자유여행이 있는 거를 지금 처음 봐요. 저도요. 파리는 사실은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하면서 모든 이제 이 코스들이 다 물론 좋지만 가장 이제 파리에서만큼은 아,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코스로 내가 좀 하루 종일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파리에서 자유 시간이 포함이 됩니다.